회사와 도와주시면 못할 것이 없고 대신 열심히 살며 네.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마치 그거 같아요. 병원 안 가고 기도했으니까 됐어. 하나님 시험하는 거라고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. 그건 아니고 병원도 어느 병원 갈까요? 목사님,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의 그 손길을 지켜주시면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. 기도하고.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? 건강 관리도 저는 되게 철저해요. 지금 48세인데 이 정도 몸매, 이 정도 건강 나름대로 지혜롭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 항상 하나님께 묻고 뭔가 머리가 아파. 어떡할까요? 지금 저기 뭐 매실 먹을까요? 뭐 하여튼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하면서 사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기에 적당한 사람이 아닐까. 순종하고 순종 잘하고 제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. 적당하게 시킴도 잘 감당하는 사람. 밝게 그렇게 잘 해야겠습니다. 우리 세상 무기 아니라는 걸 그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불쌍한 이제 불쌍.
집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요? 사실 사명이에요. 사명 한번 하시죠.